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YG엔터입니다. 자, 이번 주 블랙핑크 완전체의 재계약 소식에 YG엔터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뭐 사실 블랙핑크 리스크는 그동안 YG엔터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주 요인인데 좀 이게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제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현재 YG엔터테인먼트 주력 아티스트가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계약 여부가 YG엔터에게는 상당한 불확실성 요소였고 이제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거기다 네. 완전체 재계약을 성공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8월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 이때 이후로 계속 재계약 얘기가 안 나오기 시작을 했죠. 결론을 맞아요. 내지 못하면서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최근에는 5만 원이 붕괴가 되기도 와. 했었습니다. 9월부터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자, 개인적으로 블랙핑크의 활동을 계속 볼 수 있어서 무척 기대가 되는데, 자, 최근 언니들의 명성을 잇는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의 등장도 참 눈에 띕니다. 데뷔와 동시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입성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대표님 노래 들어보셨나요?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꼭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자, 블랙핑크의 베이비 몬스터까지 YG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최대 악재를 털어낸 YG엔터, 지금은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매도 기회일까요?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뭐 긍정적이겠죠? 네, 일단 주가의 위치가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간의 주가 하락은 너무도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랙핑크 재계약뿐만 아니라 연예계를 뒤흔들었었던 여러 스캔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캔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실적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반기 엔터주는 또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문제없는 실적 그리고 성수기 더더욱 실적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내렸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블랙핑크의 재계약 확정으로 인해서 내년 실적 추정치도 더더욱 상향이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베이비몬스터를 포함한 향후에 데뷔할 신인들도 이 블랙핑크 재계약을 통해서 팬덤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YG엔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두 번째는 한미약품입니다. 11월 들어서 한미약품 주가가 완만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한미약품 매수 적기일까요? 매도 적기일까요?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도 바이를 들어주셨네요. 제가 계속해서 바이를 네. 들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이오의 성수기가 바로 이 겨울철입니다. 네. 왜냐하면 질병이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고 여러 바이오 컨퍼런스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기에 맞춰서 한미약품도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적절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또 급등을 보였고 오늘 좀 쉬어갔는데요. 비만 치료제라는 올해 가장 바이오 내에서는 핫한 영역에 진출을 했는데 단순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를 디지털 치료기기로 통해서 개발하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기존의 탄탄한 실적 그리고 R&D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의 급등 속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이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대표님께서 눈여겨보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적적인 면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질병 관련주들은 단발성으로 그치고 또 그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이 네, 또 그렇죠. 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 테마성 시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접근을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AI 바이오나 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대형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경기 불황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올해에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호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또 다른 실적주를 본다면 종근당이라는 기업이 네.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요. 3분기 매출 거의 4천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00억 원을 넘어섰는데 분기 실적 신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실적이 올해 매출 현재 1조 원가량이고요. 영업이익은 1,300억 원가량을 달성을 했는데 유한양행 그리고 녹십자와 더불어서 올해 연매출 1조 5천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6일에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까지 발표를 했는데 네. 이로써 신고가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네, 한미약품에 이어서 종근당에 대한 기업 분석 전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삼형제 모두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실적이다라고 실적?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와 함께 지금 이 경기 불황 시기에 올해 호실적을 내고 있는 섹터가 바로 게임주인데요. 지금 이제 올해 호실적을 보이면서 바닥권 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이제 실적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위메이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위믹스라는 바로 가상화폐인데 1년 전에는 상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올해 드디어 코빗에 1년 만에 재상장한다고 밝히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 그리고 위믹스 문제를 해결했고요. 주력 게임인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진출 기대감. 이렇게 여러 효재가 겹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로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위메이드인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지 자 김우영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그래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더 오르나요? 이게 지난달 8일에도 우리가 위메이드의 전략을 대화를 네. 나눴었습니다. 네. 그때에도 사실 바닥에서부터는 많이 올라온 상태고 이제 신고가를 노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에도 이제 바이 의견을 드렸어요. 네. 그때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64,200원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더 상승할 것이다. 지금 그 모습이 나왔죠. 같은 전략입니다. 지금은 이 가격을 넘어선 또 다른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해 있는데 잠시 쉬어가는 구간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네. 달려드는 전략이 아니고 6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했을 때 내년을 노리면서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에 대한 가격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종목, 바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 속에서 관련주 우리기술 투자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못 샀다면 진작에 우리기술 투자라도 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바이 들어주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건가요? 지금은 좀 늦은 거는 맞아요.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늦은 건 맞는데 네. 예,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은 우리가 매수하기에 또 적절한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너무 일찍 팔아서 후회가 되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의 강세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 시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뭘 하는 기업인지 실적에 대한 이런 분석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이제 승인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을 넘어서서 아주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자산 시장에 비트코인이 추가된 이후에 이 가상 자산 시장에서는 수급 논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되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된다면은 빠른 속도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6천 원 가량부터의 지지 구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바이를 들어주실 만큼 좋은 종목들 준비해봤는데요. 김우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 I'm on my way. You can't stop what I got. Ready or no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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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Ready or no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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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here I come, so you better get ready, get ready. Something big is about to go down. Ready or not. Get moving, I'm about to change the game. Go ahead, try to outrun me. It's all the sa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